예,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성빈센트병원 이순암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제목은 Are We Saying Goodbye to IBP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받고 나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STEMI에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PCI가 가능해지고 포텐트 P2I 12 이니비터가 가능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이제 빡세게 함으로써 이제 모탈리티를 줄여줬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환자는 5에서 10% 정도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런 환자에서 모탈리티가 여전히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서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VA 에크모나 IABP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ABP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라고 이제 주제를 받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2020년도부터 IABP를 넣었던 케이스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총한 15명의 환자에서 IABP를 넣었었고 여기에서 6명의 환자가 생존해서 퇴원을 했는데 결국 6명 중에 3명 정도만 뉴롤로직 아웃컴이 좋은 상태로 퇴원을 했었습니다. 결국 20% 정도가 이제 뉴롤로직 아웃컴이 좋았던 거였죠. 그래서 15명 중에 이제 2명을 제가 넣게 됐었는데 2명 다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도 IABP는 안 된다. 헤모다이나믹 서포트가 필요하면 VA 에크모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IABP의 히스토리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뭐 1968년도에 미국인 CS 닥터A에서 이제 서지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디센딩 에올타의 그 원통형에 벌룬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이아스톨릭 시기에 벌룬을 인플레이션 시켜서 이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올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겠고 시스톨 시기에 이제 디플레이션을 시켜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고 마이오카디알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고 카디아 웍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IABP의 효과를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리퍼퓨전이 불가능했던 시기, 그리고 스롬볼라이티스가 가능해진 시기, 그리고 프라이머리 PCI가 가능해진 시기로 나누어서 보면 그 IABP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스롬볼라이티스를 사용했었던 시기에만 이펙티브하였습니다. 그 리퍼퓨전이 불가능했던 시기에서는 IABP가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증명하지 못했었고. 스롬볼라이틱스 시기에 나왔던 이제 구스트 1 트라이얼을 보게 되면 그 스롬볼라이틱스를 사용했던 군하고 IABP하고 같이 사용했던 군을 비교해서 30일 서바이벌 그리고 1이어 서바이벌을 봤을 때 IABP를 같이 사용했었던 군에서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스롬보스로 막혀 있는데 스롬볼라이시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플로우는 개선시키지만 여기 안에 이제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디센딩 에올타에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코로너리 퍼퓨전을 개선시켜서 그 스테노시스의 디스탈 파트 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가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옥시젠 딜리버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P의 과거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은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 환자에서 강력하게 권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 NEJM에 발표된 이제 IABP 샥2 트라이얼이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래서 PCI 당연히 이제 IABP군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두군 간에 30일 모탈리티 두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IABP 샥2 트라이얼을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유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군에서 10% 정도, 그리고 IABP군에서는 4.2% 정도에서 크로스오버가 있었고, 보통 이제 MCS는 이제 베일아웃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프리 PCI에 하는 게 좋은데, 한86% 정도가 이제 포스트 PCI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ABP의 현재 가이드라인은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에서는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고 있고요.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만 이제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 IABP 샥2 트라이얼에서 이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스템인은 배제하고 연구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나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IABP의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상하신 대로 이제 에크모의 사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IABP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런 이유들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센터에서 메카니컬 그 IABP 말고 다른 메카니컬 서포트가 없는 병원들도 많고 VSD나 어큐트 MR과 같은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IABP를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MCS에 비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컨디션에 IABP를 넣는 게 베네피셜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보통 IABP 가지고 연구했었던 연구들이 대부분 페일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베네피셜 했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캐비지를 하기 전에 이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여기서 이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정의는 EF가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ACS거나 카디오제닉 샥이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은 군과 안 넣은 군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서 보았더니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었던 군에서 약4% 정도 모탈리티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고 MI나 레날 펠류어 그리고 ICU 스테이나 하스피탈 스테이 또한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연구는 런던에서 그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벌을 대상으로 IABP를 넣은 군 그리고 안 넣은 군을 그냥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웃컴으로는 퇴원 시 펑셔널 스테이투스하고 원이어 모탈리티를 보았었었는데요. IABP를 넣은 군이 넣지 않은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 베네핏은 모탈리티를 줄여주진 못했지만 펑셔널 리커버리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뭐 이미 아시다시피 그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에서 만약에 MCA가 필요하다면 좋은 뉴롤로직 아웃컴을 가지고 퇴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IABP가 펑셔널 리커버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제 폴란드에서 레지스트리 갖고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카디오제닉 샥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널 티미 플로우에 따라서 티미 2 이상이면 석세스풀 PCI, 티미 2 미만이면 이제 언석세스풀 PCI로 나눠서 IABP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으로 이제 나눠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석세스풀 PCI 군에서는 IABP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더 높았고 언석세스풀 PCI를 한 군에서는 IABP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IABP의 효과가 그 스롬볼라이시스가 가능했던 시기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서 언석세스풀 PCI가 되었다라고 하면 IABP가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VA 에크모를 하게 되면 이제 LV 애프터로드가 증가되고 L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어큐트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뭐 셉토스토미도 하기도 하지만 IABP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LV 디컴프레션 목적으로 IABP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VA 에크모 플러스 IABP를 한 군이 에크모 단독으로만 했을 때보다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를 좀 줄여주었다라고 이제 메타 분석에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VA 에크모를 한 사람들에서 이제 LV 디컴프레션 목적으로 IABP를 시행하면 모탈리티를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는 그 영국에서 스터디가 됐었는데요. EF가 30% 미만이고 그리고 예전 코로나리 스코어링 시스템인 것 같은데 레프트 메인에 병이 있거나 바이패스 베슬에 병이 있거나 프록시말 세그먼트에 병이 있는 것들을 스코어링해서
12점 중에 뭐 8점 이상을 시비어 코로너리 디시즈라고 명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IBP를 넣은 군과 넣지 않은 군으로 랜덤이제이션을 시행해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각 군당 150명 정도가 랜덤이제이션이 됐는데, 아웃컴으로는 6개월 메이스를 보았고, 봤더니 IBP군하고 IBP를 시행하지 않은 군하고 그 6개월 메이스에는 차이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5년 올코즈 모탈리티를 보면 그 IBP군에서 IBP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 34%의 이제 모탈리티를 줄여주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EF가 낮고 시비어 코로너리 디지즈가 있는 그런 하이리스크 PCI를 시행하는 환자에게서 프로필락틱하게 IBP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IBP 가지고 했던 연구들이 다 페일을 했는데요. 그 페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IBP 모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세그먼트 그 길이를 조금 짧게 해가지고 바울 이스케미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 또는 이런 원통형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디센딩 에올타 발룬 펌프 말고 어센딩 에올타 발룬 펌프는 어떨까라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용화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각각의 제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BP 샥2 트라이얼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IBP가 사용이 되고 있고 IBP의 장점은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을 개선시키고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키고 LV의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고 LV의 그 디컴프레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선별된 환자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BP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임펠라나 다른 에크모가 뭐 IBP보다 더 나은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IBP를 넘어서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켰다는 랜덤 스터디는 이제 보여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IBP 지금 작별 인사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웰 디자인드되어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만이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